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오늘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금액이 6조 6,5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을 도입하는데요. 우리나라 뷰티 브랜드의 온라인 수출 역량을 키우고요. 세계 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 기업들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로 포착한 이슈는 바로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K-뷰티 계속해서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해외 쪽에서 반응도 좋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이런 선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화장품과 관련된 좋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네. 화장품 섹터가 조정을 좀 겪었거든요. 네, 좀 쉬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코멘트를 같이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번 이슈를 좀 선정을 해왔고요. 화장품 섹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미국향 지금 수출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키워드가 수출 쪽으로는 거의 이제 미국으로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 쪽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 쪽도 지금 이제 미국향 관련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지금 들어와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화장품 쪽이 2015년 한한령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국주였죠, 그때는. 네, 그래서 거의 한 7, 8년 정도 낙폭과대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이제 공략함에 있어서도 이 중국과의 관계가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나오거나 내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들썩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은 딱 코로나 팬데믹 시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이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가수들이 빌보드에 하나둘씩 진입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이 BTS나 블랙핑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나 이런 해외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또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됐죠. 그쵸. 특히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한류, K-웨이브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발판이 되어졌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이제 수출이 팡팡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 섹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지금 미국 내 우리나라 진출되어 있는 화장품 지금 점유율 자체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1-2%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율을 더 확대하면 확대해 나갈수록 그에 대한 사실 수출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점이 단순하게 그냥 미국향 수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먹거리 싸움, 덩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금액 제가 수출 데이터 같은 거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이제 미국 쪽 수출도 거의 중국 쪽의 수출 금액과 비슷해졌다라고 맞습니다. 저는 봤는데 그러면 전체 화장품 시장 파이가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거네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크냐면 화장품 쪽은 가장 이제 선호도가 더 높고 수출 파이가 큰 나라가 프랑스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일본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시장 지금 앞질렀고요. 프랑스까지 지금 거의 다 따라잡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그 인지도도 굉장히 많이 좀 커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사실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동남아 쪽에서도 뭐 이미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중동까지도 지금 계속 진출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인기를 저도 체감을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쇼폼
화장품이 굉장히 좀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들 영상들 보면 뷰티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중동 여성이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메이크업을 했을 때 네.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갈리게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중동 쪽에서 많이 또 인기를 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중동 이제 화장하면은 굉장히 좀 진하고 색조가 좀 강하고 이런 느낌인데 한국 화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인기를 끄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실 화장품 기업들이 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ODM 쪽에 있다고 네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쪽 주가 올라간 기업들 보면은 거진 다 지금 ODM 쪽 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OEM이랑 ODM 아직 좀 구분이 잘 안 된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 화장품 만들어줘 했을 때 생산만 해주면은 이제 OEM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품질을 뭐 컨셉을 좀 잡아서 한방 화장품을 만들어줘. 브랜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내지는 조금 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줘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생산자가 연구개발까지 다 한다면 이제 ODM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 이제 로드샵 이제 브랜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 엄청 좀 경쟁이 출혈 경쟁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쪽에서도 그 통합해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주를 맡겨서 만들어 주면 브랜딩만 해서 그거를 이제 출시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편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ODM 업체들도 이런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네. 그런 기술력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 이제 시대에서 MZ들은 원료가 좀 더 좋아야 되고 네, 가성비가 있는 네. 그런 이제 제품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ODM 쪽 기업들이 그 올라갈 수밖에 네. 없었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ODM 쪽에 어쨌든 네. 뭐 주가도 그렇게 그냥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딱 봤을 때 ODM 쪽에 핫하다는 거, 실적이 받쳐준다는 거는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 계속 상승세 타다가 최근에 조금 쉬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 체크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종목 골라볼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5월 경상수지는 다시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출이 역시나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의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겠죠. 화장품 관련 기업들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그 부담감 속에 차익 매도 물량이 다소 출회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다만 어제 삐아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립 제품이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일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ODM 관련 기업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토픽으로 선정하는 종목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일에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했고요. ABR 같은 경우에도 0.1%가량의 상승부를 그리며 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이 보유 비중을 급격하게 늘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투가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을 앞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죠. 50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강한 상승으로 인한 지금 피로감으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2.8%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7월 들어서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어쨌든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들은 역시 탄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ODM,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계속 추세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네. 저희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으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두 군데 다 일단은 내 관심을 네. 가져도 괜찮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ODM 쪽이 강세이기도 하지만 네. 그 대형
그 화장품 기업들 있잖아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원래 K뷰티가 안 좋다 하면은 대형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질 때 화장품 섹터가 안 좋다 이런 그쵸. 이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 워낙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해외 쪽 다른 쪽 채널들도 지금 자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까지도 기대가 돼서 ODM 쪽과 이런 이제 대형 화장품 기업까지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맥스부터 같이 함께 좀 네, 봐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화장품 쪽 관련해서는 방송 통해서도 많이 강의도 도와드리고 반도체만큼이나 제가 화장품 쪽을 많이 또 4월 달부터 계속 언급을 네. 도와드렸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좀 줄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약해서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장품 쪽이 그럼 조정해서 하락으로 가는 것인가 이 지점이 좀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삐아 같은 경우 우리 앵커님이 브리핑 해준 것처럼 다시 그 반등세가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정 줄 때 이렇게 또 다시 강하게 가는 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 아직 살아있어. 시장에서 아직 관심도 받고 있어.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좀 이제 우려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주가가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을 네.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코스맥스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ODM 쪽에서는 1위 상장사예요. 네네네. 글로벌 1위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인데 코스맥스 쪽에서 사실 지금 매출이 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그 중국 법인이거든요. 그쵸. 상하이 법인이에요. 네. 근데 이 코스맥스가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좀 얘기가 좀 나왔었던 얘기가 중국 법인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안 좋냐, 상장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 그 LG화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렇게 물적 분할해서 네, 상장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치가 분산이 돼요. 그쵸. 네, 그러면 더블 카운팅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대장격으로 가는 종목군에서 사실 제일 잘 나갈 때 그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상장을 한다든지. 그쵸. 그런 이슈가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시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뭐 6월 이제 수출 상장도 잘, 그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정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하반기까지도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있고 시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순환매 장세이다 보니까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네. 조금 더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코스맥스 주가 움직임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네. 것 같고요. 어제 어쨌든 뭐 이평선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코스맥스를 좀 대장을 잡고 네.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손절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6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대 정도 잡으시면 마이너스 한 10% 내외 정도 선에서 손절가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구간은 이미 지금 6월 달 구간에서 한번 전고점 구간대 넘어서려고 네네. 하는 시도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구간대를 목표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만 원 전고점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코스맥스 한번 흐름을 체크해보고 중국 쪽에 상장 이야기는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네. 요거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코스맥스 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뭐 대형주도 하나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 보세요? 네, 역시 아모레퍼시픽 좀 집어드리고 싶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이 그 중국에 대한 짝사랑이 너무나 골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것 때문에도 흥했죠. 사실 네. 아모레퍼시픽. 그쵸.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영광에 계속 기댔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시선을 좀 돌리기 시작한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코살엑스라는 이제 기업을 화장품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이 북미 쪽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 2천억대 정도 가량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적자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계속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그래서 그 아리따움이라든지 뭐 네. 페이스샵이라든지 이렇게 중국 쪽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로드샵들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의 적자분을 미국향 쪽의 매출로 인해서 계속 좀 상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 코스알엑스의 매출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게 2분기부터거든요. 2분기부터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적 터너라운드가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뭐 이건 뭐 사담이지만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라고 해야 돼? 허리띠 졸라매기 그런 것들의 분위기가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가장 먼저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비용 감소에 대한 네.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인력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분산은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보자면 네. 이제 미국 쪽에도 진출을 했으니까 아마존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화장품 부분에서 품목 이제 톱 100 랭킹에 또 들어서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코스알엑스 제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신다면 미국향 수혜, 아모레퍼시픽도 받을 수 있다. 이제 네. 과거의 중국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국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화장품 기업들도 일주일 새 조정이 강했던 것뿐이지 네.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낙폭이 먼저 좀 더 큰 것 같아서 네, 선제적으로 나왔을 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래 2, 3개월 정도 올라갔었던 주가 상승분이 강하다 보니까 되돌림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온 수준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 반전의 가능성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공략한다 하신다면은 현 시점이 지금 14만 8천 원 네. 구간대인데 손절가 짧게 13만 5천 원 구간대 잡아가시고 목표 구간은 20만 원 살짝 못 미치는 구간대까지 일단 올라오는지 흐름 보면서 전고점 돌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 선으로 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하나, ODM 쪽에 하나 이렇게 코스맥스랑 아모레 퍼시픽 봤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좋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흐름 이런 거 타면서 저희가 수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